지난달 초 광주의 한 모텔에서 20대 청년이 금고를 통째로 훔쳐 달아났습니다. 모텔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채팅 앱을 통해 공범을 모집해 주인집이 빈 시간을 알려주고 범행을 시킨 겁니다. 너무 안 나빴어. 우리 살 때는 진짜 착하거든. 근데 나가서 애를 하는 비리는 나 모르겠어. 지난 6월에는 채팅으로 만난 10대 소녀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겠다며 광주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실제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채팅 앱입니다. 가입과 탈퇴, 별다른 인증 절차도, 연령 제한도 없습니다. 구인 채팅방에는 성매매와 불법 행위들을 암시하는 낯뜨겁고 수상한 문구들이 1분에도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과 채팅을 해봤습니다. 불법인 통장 대여를 태연히 권하더니 카드까지 넘겨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채팅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매매를 제안하고 합성 마약을 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앱을 삭제하면 대화가 날아가고 입력한 정보도 다르고 그래서 추적이 힘든 면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채팅 앱을 통해 각종 범죄 행위가 가능하게 되면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